아니야, 민가 챈다. 오늘은 전래 동아리 읽어드릴게요. 도깨비 정방이 옛날 유림쟁이 형과 마음 착한 아우가 살고 있었어요. 아우는 오늘도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나무를 해요. 위에 열심히 나무를 해요. 어? 기암이네. 기암은 모양이 도토리 맞는 방과 비슷한 작은 열매예요. 어? 기암이 있네. 어머니한테 가져들어야지. 어머니를 위한 작은 기암이 여기 주워주셔서 다시 나무를 탑니다. 날이 저물러 저녁이 되었어요. 벌써 이렇게 되었나? 서둘러 가야지. 하지만 비까지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는 수 없이 동생님 빈집 찾아 그곳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지요. 한꿈 고단히 자고 있을 때였어요. 오늘도 어디 신냐 놀아볼까? 시끌시끌 소리하는 상적이 오던 줄 알고 얼른 대들 위를 올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무서운 도깨비가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덩덩덩덩 덩뚝딱끈 징지징징 뚝딱은 신기하게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뚝딱 내릴 때마다 금이 모호하게 와르르 술술 내렸어요. 한창 지켜보던 아우는 슬슬 배가 고팠어요. 아, 맞다. 개암이 있었지? 아우는 개암을 꺼내 꽉 깨물었어요. 딱! 오천장님 부러지나 봐. 모두 도망쳐. 도깨비들은 너도 나도 밖으로 도망쳤어요. 덕분에 아우는 도깨비들이 두고 간 보물이랑 방방이 덕에 마을이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 소식이 육신쟁이 형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님 개암이 주워 빈집이 걸었어요. 대들보 위에서 한참 기다리니 글쎄 정말 도깨비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나도 뭐라 부자가 되겠지? 형님 개암이 꺼내 발로 꽉 깨물었어요. 딱! 웨이터!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도깨비들은 도망는 변에 대들고 위에서 형이 찾아낸 둥지 때리고 사라졌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호랑이가 나그네. 나그네는 깊은 산길이 걷고 있을 때였어요. 살려주세요! 주위를 살펴보니 깊은 구덩이에 호랑이가 빠져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말했어요. 살려주지만 절대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나그네는 호랑이를 힘들게 꺼내주었어요. 그런데 울며 불며 사정하던 호랑이가 울랑! 아! 하더니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나그네가 큰 소리로 호동을 쳤어요. 어흥! 사람이 만든 함정을 빠진 거니 널 잡아먹어도 되지. 호랑이가 나그네는 누가 잘못했는지 소나무에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사람이 나쁘지. 사람들은 우리 나무들을 마구마구 베어
검은색 호랑이 볼일을 할까? 와, 그거 봐라. 호랑이는 입을 쭉 벌렸어요. 잠깐! 저것도 세 번은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소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당연히 사람이 나쁘지. 사람이 머리에 소리 실컷 풀어먹다가 나중엔 잡아먹기는 한다니까. 아하하, 그것 봐라. 호랑이는 또 입을 쭉 벌렸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토끼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나그네가 토끼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글쎄, 이 호랑이가 함정에 빠진 걸 그이 좋다니 고마운 줄 모르고 나를 잡는 게 뭐야? 그래 밤은 처음에는 어떤 모습을 숨었는지 보여줄 수 있으겠어요? 호랑이는 모두 자기 편인 게 어디 신이 나서 얼른 구덩이로 뛰어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여기에 있었어. 호랑이는 말에 토끼는 깔깔 웃었어요. 구해주는 데도 멍청하기까지 하다니. 나그네님 어서 가요. 호랑이는 그제야 엉엉울며 후회했어요. 나그네는 영리한 토끼 때문에 목숨이 구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은 전래 동아리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